안녕하세요. 36번을 가는데 내신 부교재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6번에 이제 그 뒤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우선 이제 뭐 처음에는 읽어줘야 되고 두 번째부터 갈 때는 처음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보자면은 저게 안 보이죠. 연결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연결어가 하나도 없을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지시어라든가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밸브 했을 때는 앞에는 어떤 밸브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더 시스템 그러냐면 앞에도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특별한 게 지금 첫 문장에 봤을 때는 뭔가 보이질 않아요. Only some years later 그런데면 어떤 기준 시점이 그죠? 앞에 later 이렇게 나오니까는 앞에는 어느 때에 대한 얘기가 뭐 어찌됐건 있을 것이고 뭐 이 정도 우선 보고 그냥 가봅니다. 너무 이것만 따지고 있다 보면 또 이제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서를 우선 이제 잡는데 빨리 나오는 경우 안 나오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일단 가봅니다. 제임스 프란시스가 was born 태어났습니다. 영국에서 그리고 e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at age 18 18세쯤에 미국으로 이제 그 이민을 간 겁니다. 이민을 나가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민 나가다 하는 겁니다. IM이 들어가면 into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미 나가서 일이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One of his first contributions to water engineering.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가 돼서 이 원이 주어가 되고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이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과 관련한 어떤 공학으로 보면 돼요. 물과 관련한 어떤 이제 공학적인 측면에 대한 이 사람의 첫 번째 공헌한 것들 중 하나는 was the invention of sprinkler system.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발명이었다 하는 거죠.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used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수식 들어가는 거예요. 시스템 there is now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in buildings for fire protection. 그래서 화재, 여기서 이제 예방 정도로 보면 되겠죠. 화재 보호라는 표현. 화재로부터 화재 보호를 위해 빌딩에서 사용 일반적으로 오늘날 사용되어지는 그 스프링클러 시스템에 대한 발명이 이 사람의 업적이었다 하는 거예요. 일단 바로 갑니다. Once the system was activated by opening the valve, 그 밸브를 열므로써 활성화시킨다, 작동한다 하는 의미예요. 여기서 operate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 시스템이 작동되어졌을 때, water flow out everywhere. 물이 모든 곳으로 흘러나갔다 하는 거. 이건 지금 단점이라는 건 알겠죠. 그죠? 흘러나가 있습니다. If the building did not burn down. 만약에 이 건물이 타서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전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보세요. 완전히 전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얘기는 이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작동되어진 경우라면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It will certainly be completely flooded.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경우는 그러니까 작동된 경우라면 그 빌딩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is building이니까 빌딩이 완전히 어떻게 돼버린다? 홍수가 돼버린다. 홍수가 나버렸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점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놈이 100% 안 된다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질 거예요. 우선은. 근데 우선 단점이 있다. 이렇게 나요. 뒤로 갑시다. 프랑스 디자인 involved a series of perforated pipes. 여기서 perforated 한 거 구멍을 내다 하는 거예요. 구멍을 낸 파이프, 일련의 파이프들로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얘가 디자인한 것은. 파이프들, 어떤 파이프냐면은 running throughout the building. 빌딩 전체에서 작동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빌딩 전체에 작동되어지는 이제 그 파이프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It had two defects. 이것은 두 가지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It had to be turned on manually.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손으로 작동, 수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수동으로 작동을 했어야 했다 하는 거죠. And it had only one valve. 그리고 그것은 단지 딱 하나만의 밸브, 하나의 밸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이 단점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내려왔지만 이 밸브가 결국 여기서 한 밸브가 이 밸브로 연결이 되어지는 구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우선은 B 다음에 A가 나온다. A가 끝에 나오고 뭐하건 뒤로 갑시다. Only some years later, 몇 년이 지나서 when other engineers perfected the kind of sprinkler has in use nowadays.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엔지니어들이 완성을 했을 때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들었을 때 스프링클러의 대갈통, 그러니까 물 나오는 부분이죠. 대갈통, 그죠. 오늘날 여기서 같으면은, has that, sprinkler has that, 아가 생각했잖아요. that are in use nowadays. 오늘날 사용되어지고 있는 스프링클러 대갈통과 같은 종류로 완성을
엔지니어들이 했을 때인 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나요. 몇 년이 지나서.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문법으로 간다 할 때는 이 부분 일단은 여기서는 시간의 개념이니까 when이 나오는 것까지는 알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올리가 초점 부사예요. 올리가 초점 부사에서 초점 부사가 강조를 위해서 문조에 튀어나오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Did the, did the concept become popula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did가 없는 상태에서 became이 되면 안 된다. became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문법. 그래서 이놈이 반드시 도치가 돼서 튀어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become이 이형식 동사가 때문에 popularly 이런 식으로 부사가 쓰이면 또 안 된다 하는 거. 이 부분 정도는 문법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이제 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뭐 특별한 게 아니지만 이 부분이 그죠? 동사 수를 묻는 형태라든가 그죠? 그리고는 이 러닝이 현재 분사라는가 그리고 여기서는 이 did가 도치가 된 것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ly가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거 이 정도는 그러니까 쉬운 저급형 문법 저급형 문법은 일단 낼 수는 있다 근데 이제 다른 부분이 더 좋으면 다른 걸 가지고 내야 되겠죠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완전한 형태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물이 이 밸브에서 그러니까 이 밸브를 여러분이 볼 때는 이 밸브가 이건 뭐 줄을 그으면 또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이 밸브가 결국은 어떤 밸브예요 여기서 이 밸브를 이 밸브가 지금 이 밸브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순서는 지금 이놈 이놈으로 가고 그죠 근데 이게 단점이 있었어 그죠 단점이 있었는데 나중에 만들어 이제 좀 더 뭐야 그 다른 사람들이 지금 쓰이는 것과 같은 것을 완성을 했을 때 몇 년 후에 완성을 했을 때 그 개념 여기서 그 개념이라는 얘기는 이 새로 만들어진 이 완성되어진 이 스프링클러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인기가 있었다 하는 거죠. 데이터 언더 오토매티컬리 이것들은 자동적으로 이 부분도 봐보세요. 단어로 한다 치면 여기서는 오토매티컬리 이렇게 나오죠. 자동적으로 틀어졌어요. 근데 우에서는 어떻게 했죠? 우에서는 뭐냐 하면은 다른 단어가 지금 갑자기 안 보였는데 이 부분하고 이게 지금 대립이 됩니다. 이 부분이 발전된 거예요.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자동적으로 하고요. Why activated only where actually needed. 그리고 단지 어떤 곳에서만 활성화되어야 되냐 하면 이 부분도 묶을 때는 activated where가 되는 거. 필요한 곳에서만 사실상 필요되어지는 곳에서만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단지 필요되어진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에서만 작동을 했다는데 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flow out everywhere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작동하던 것이 딱 필요한 부분에서만 작동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이분에서는 서술형으로 가령 낸다 치면은 서술형으로 낸다 치면은 단점 두 개를 쓰시오. 단점을 쓰고 이 단점도 그러니까는 이 프란시스가 제임스 프란시스가 만들었던 단점을 쓰고요. 그러니까 보완점은 점은 뭐였냐? 아니면 이 두 개의 차이는 뭐였냐? 서술형의 차이 형태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아니죠. 쉽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형태로 문제를 내고 자시고가 별로 없어요. 문법 쉬운 형태였을 때 이제 여기하고 여기 used까지 수식 들어간다 했던 거 이 정도까지만 문법으로 쉬운 문법하고 그죠? 뭐 이거죠. 순서는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는 BAC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 BAC 이렇게 가는 거였다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갑니다. 저는 지금 이제 살펴보는 게 혹시 뭐 내가 빠뜨린 거 있을래나? 뭐 이런 식으로.